소울읍 이동길이 122번지에는 외국인 인도 이주민들이 주일이며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크사원이 있습니다. 시크사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 이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된 곳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서 원래는 양주와 포천 두 군데로 나뉘었던 것을 지난해 10월 포천으로 통합하면서 전국의 유일한 인도 이주민 사원이 됐습니다. 포천에 있는 외국 다문화 가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이주민들. 그들은 주일마다 가족과 함께 시크 사원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안식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크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사상이 융합된 것으로 15세기 말 인도 북부에서 시작, 현재 전 세계에 걸쳐 2,500만 명의 신도를 가진 세계 5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10여 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문제 생긴 거 없어요. 왜? 우리도 시끄러운 거 힘들게 안 해요. 그냥 시민들이 뭐 무슨 일이라도 같이 도와주고 너무 한국 사람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본사에서 시크사원을 방문 시 예배를 드리러 온 소울읍에 거주하는 인도 이주민 비투씨. 한국에 온 지 12년 된 비투씨는 한국의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어 아내와 두 자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포천 시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뭐 몇 년 정도 갖고 계신 건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9년 했어요. 9년? 네. 아, 오래되셨네요. 네. 그 옆에는 지금 우리 같이 부인으로 보이시는데 네.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1년 했어요. 2년이요? 아니, 1년. 1년?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이쁜 아가가 있거든요. 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반이야. 한 달 반? 네. 아, 그러면 우리 부인하고 또 아기 분하고 오늘 또 누구, 같이 오신 분 또 누구 계시나요? 여기? 네. 이거 친구들. 친구분들. 아, 친구들 한번 보고. 포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다문화 가족 수는 1만 6천여 명.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소울읍 지역의 다문화 가족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외국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존시대입니다. 2013년 개사년 새해 시작, 다문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관심은 낯선 타국에서 사는 외국 이주민들에게는 삶의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